오늘도 촬영을 합시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제대건입니다. Hey guys, 대건이요. Welcome back to the show. How you guys are feeling today? 여러분, 헬라라는 말 혹시 미드 같은 거 보실 때 아니면은 뭐 외국인 친구랑 얘기할 때 헬라라는 말 혹시 들어보신 적 있습니까? It goes H-E-L-L-A. 도대체 헬라라는 게 무슨 뜻일까요? Do you have any idea on this? 어떤 건지 감이 좀 오십니까? Hello의 또 다른 그 변형 형태 인사법일까요? We'll talk about this today, everyone. 오늘은 여기에 대해서 얘기해봅니다. 바로 가시죠. 자, 여러분, 오늘 우리 공부를 도와줄 친구는 바트입니다. 지난번에 우리 봤던 영상 부분에서 또 참 좋은 부분이 있어서 이 부분을 또 발췌를 해왔고요. 지금 바트가 친구들이랑 같이 영화에 들어가 스크립트를 쓰기 위해서 Airbnb 서비스로 활용해서 오션 근처에 있는 바로 그 오션 옆에 있죠. 거기 근처에 있는 숙소를 잡았습니다. Airbnb 숙소를 잡았고 지금 이제 내려가서 그 exploring 한다 그죠? 말 그대로 지금 이렇게 뭐가 있는지를 살펴보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계단으로 내려가서 지금 이렇게 말을 할 거예요. 뭐라고 지금 얘기를 할 거냐면은, 야 진짜 저거 봐, 와 진짜 이게 진짜 최고다, 여기 겁나 좋다, 이게 진짜 짱이다, 그리고 진짜 뭐 그냥 여기 바로 그냥 바닷가네, 바로 바다네 여기, 라고 말을 할 겁니다. 영어로 어떻게 말할지 귀 기울여서 세 번 정도 들어보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들어보시죠. Oh my god, look at that. Dude, this is hella nice. Holy shit, it's literally the ocean. Oh my god, look at that. Dude, this is hella nice. Holy shit, it's literally the ocean. Oh my god, look at that. Dude, this is hella nice. Holy shit, it's literally the ocean. 자, 여러분 어떻게 잘 들어보셨습니까? How was it, everyone? 어떻게 말을 하던가요? 일단은 Bart라는 친구는 일단은 뭐 슬랭 같은 걸 좀 많이 쓰는 친구입니다. 참고해 두시고 이렇게 말을 해도 처음에 일단은 Oh my god, look at that! 이렇게 말했습니다. 막 이렇게 파도 치고 하는 거 보여주고 있죠? Oh my god, look at that! Dude! 친구들끼리 말하는데 야! 그 정도 느낌이죠, dude! 그 다음에 뭐라고 했나요? This is hella nice! This is hella nice! 여기서 헬라라는 표현이 나왔습니다. 그죠? This is hella nice 라고 했는데요. 여러분 그냥 this is nice 정도만 일단은 여러분들 이해를 해보세요. 여기 진짜 짱 좋다 정도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죠. 여기 좋다. This is nice. 그죠? 장소 갔을 때 oh, this is nice. 분위기 같은 거 좋고 할 때 this is nice 라고 말씀하실 수가 있겠죠. 근데 여기에 헬라가 들어갔어요. H-E-L-L-A. 우리말로 하게 되면 어떤 느낌이냐면요. 여러분 really 아 우리말이 아니고 다른 영어로 표현하면 really 아니면 very 정도의 느낌이 전달이 되는 표현입니다. 그렇죠. 이게 뭐 여기 어떻게 해서 이 단어가 나오게 됐는지 여기 간단하게 내가 좀 적을 텐데요. 궁극적으로 이 단어가 전달하는 느낌은 형용사를 이제 독고할 때에는 뭐 정말 진짜로 레알 겁나 정도의 느낌이 전달된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특히 이제 뭐 말할 때 많이 쓰는 거고요. 친구들끼리 말할 때 헬라라는 표현은 뭐 그리고 상대방이 썼을 때는 알아들으실 수 있으셨으면 좋겠습니다. This is hella nice 라고 말하면서 holy 라고 말하고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It's literally the ocean. It's literally the ocean 이라고 말했어요. 말 그대로 그냥 바다네 여기 라고 말을 했습니다. Literally 말 그대로라는 느낌을 전달하는 또 제가 좋아하는 부사 중에 하나인데요. It's literally the ocean 이라고 말을 하면서 Bart가 지금 이 부분을 마무리를 하고 있습니다. This is hella nice. This is hella nice. This is hella nice. 여러분 이번에는 잘 들릴까요? 다시 한번 간단하게 세 번 들어보겠습니다. Let's take a listen to this three times together, everyone, once again. Oh my god! Look at that! Dude, this is hella nice. Holy shit! It's literally the ocean! Oh my god! Look at that! Dude, this is hella nice. Holy shit! It's literally the ocean! Oh my god! Look at that! Dude, this is hella nice. Holy shit! It's literally the ocean! 자, 여러분 어때요? 이번엔 조금 더 확실하게 의미를 알고 느끼니까 아, 이런 느낌이구나 라고 감이 오시죠? 여기 진짜 겁나 좋네 정도의 느낌. 우리말로 치면 왜 그 지은 니은이나 지은 리을 있죠? 초성? 그 정도의 느낌까지도 전달한다라고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많이 쓰시기보다는 친한 친구들끼리 얘기할 때 뭐 한두 마디씩 하시거나 형사 앞에 쓰시는 건 다릅니다. 예를 들어서 뭐 This restaurant is hella nice. 야, 이 식당 진짜 겁나 좋다라는 느낌도 될 것이고 뭐 The view here is hella nice. The view here is hella nice. 여기 전망 진짜 죽이네.
이런 느낌도 헬라라는 표현 가지고 얼마든지 전달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 또 생각나는 거 이런 것도 될 것 같아요. You wanna get this, you wanna pick up this clothes and you see the price tag and you are like 어떤 옷을 살라고 하고 이제 가격표를 봤습니다. 근데 와 이제 어이가 없는 거죠. 공이 한 개 빠져도 될 정도의 퀄리티인 거예요. 그러면은 This is hella expensive. This is hella expensive. 이렇게 말씀을 하실 수가 있겠죠. 오늘 날씨가 막 너무 덥고 습하잖아요 요새. 그러면은 It is hella hot and humid today. It is hella hot and humid today. 이런 식으로 응용을 얼마든지 할 수 있다라는 거를 제가 몇 가지를 제안을 해드려봤습니다. 자, 챙겨가시고요. 자, 여러분 오늘의 미션도 여러분 드릴 겁니다. 오늘 미션은요, 여기 뒤에다가 또 제가 영상 클립을 한 개 남길 겁니다. 바르트가 맥 나와서 추가적으로 이야기를 할 거고 뭐라고 얘기를 할 겁니다. 지금 뭐 fish place, 고기 같은 거 이제 사 먹으려고 지금 가는 상황이에요. 그 길에서 지금 브이로그를 찍고 있는 상황이고 뭐라고 말할 겁니다. 지금 가는 중이고 그 부분은 제가 자를 거고요. 지금 뭐 이렇게 안개가 겁나 자욱한데 그래도 뭐 굉장히 좋다라고 말할 거거든요. You listen to it and then you write it down in the comment section below. 적으시고 밑에 댓글란에다 적어보시는 게 여러분들의 미션이 되겠습니다. 오늘도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영상 강의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고 앞으로도 계속 전대원의 한문장 강의 무료로 계속 받아보시려면 구독하기 한 번씩 꼭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댓글 뭐 그 외에 응원 댓글 같은 것도 많이 힘이 되니까 여러분 참고해주시고요. Something's different today, right? 뭔가 다른 게 있죠? 뭘까요? 아무쪼록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뵐게요. 전해드렸습니다. 그럼 이만! It's hella foggy, but it's still really nice. It's hella foggy, but it's still really nice. It's hella foggy, but it's still really nice.